돌아가는 상황.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초에서 게스트 좋아요. 컴밋 정리합니다. 어시스트 키아나 스미스. 자, 키아나 스미스의 이 박자감을 보시죠. 아, 정말 이 두 명 사이를 잘 붙여 나가서. 네. 헤팅이 넘쳐나요 지금. 키아나 스미스 외곽 돌면서 오, 좋은 패스입니다. 빠지면서 투맨킥. 야, 배윤 스크린 받았습니다. 이덴 실더 바이올 인사이드. 이야, 다시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4쿼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혜윤 하이퍼 스점퍼 정확합니다. 40여 초. 다혜윤 인사이드! 인사이드 공격 성공! 20초 남았나요? 5 중간. 인사이드 이하랑 낙하랑 패스입니다. 신한은행은 팀 반칙 상황. 키아나 선수가 참 무섭다는 부분이 본인 득점력도 좋지만 이렇게 본인이 좀 수비를 몰고 다니면서 누군가에 봐줄 수 있는 시야와 좋은 패스 실력 같은 게 무섭거든요. 자,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대 공격인데요. 키아나 스미스 석점 던집니다. 성공합니다. 키아나 스미스 6점 차. 야, 추격을 완전히 가져왔어요. 굉장히 좀 최근에 수비력에서도 눈을 띄게 모두 득점이 좀 정체되고 있어요. 오! 런치감추에서 다혜윤 키아나 스미스 정면 3포인트! 키아나 스미스! 이야, 대단하네요. 삼성이 이번 공격 성공하면은 자, 키아나 스미스 3포인트! 쐐기를 틀어 박았습니다. 키아나 스미스! 네. 기습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수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아나 스미스 3포인트! 이 스텝백 점점 보세요. 키아나 스미스 3포인트! 우와! 네. 전 경기도 트리플 더블급의 활약에는 결국 오늘은 네.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내는 배윤이었습니다. 본인 통산 차단했기 때문에 반칙이 맞고요. 네. 네. 키아나 스미스 석점 들어갑니다! 이 석점! 또 1분이 흘렀습니다. 키아나 스미스! 레이더! 3포인트! 석점! 안 했거든요. 체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1드라이브! 석점! 삼성생명이 연장전에서 석점! 키아나 스미스 스텝백 석점인데요. 이것 마저 성공시켰어요! 키아나! 네. 오늘 경기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자농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연홍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